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 고민 있어요? 저번 주는 영수네. 임주, 민수. 그저께는 광장. 오늘은 순장님. 오늘은 한국에 내일은 삼촌네. 이제 더 맡길 것도 없어. 아... 김대리도 공감하지. 맞벌이 워킹맘이잖아. 그니까 핵공감이라고 할 줄 알았죠? 뭐야 김대리? 초등학생 아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누리 돌봄센터만 신청하면 워킹맘? 아니고 런닝맨. 아니, 뭐 아이누리를 뭐 달린다고? 만 6세부터 12세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낮춰주는 서비스. 에이, 그거 뭐 잠깐 봐주는 거겠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온 거 같긴 하네. 너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온 종일 돌봐주기 때문에 퇴근 후 맥주 한잔 하고 가도 완전 괜찮. 아, 근데 우리 애 다음 주부터 방학이야.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풀타임 가능. 에이, 그래도 학원을 제대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뭘 모르는 소리. 숙제, 학습지도, 독서지도, 외국어 교육, 리더십 코칭, 음악 교육, 놀이 체육, 여기에 코딩 수업까지.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다양하죠? 헐, 대박이네. 헐,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얼른 신청 고고! 근데 애들 밥은 잘 챙겨줘? 아, 우리 애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서. 이용료 월 5만 원만 내면 간식까지 챙겨줘요. 아, 간식을 매번 챙겨준다고? 그게 가능해? 당연하죠.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 친환경 건강 과일이 간식으로 나온다는 사실. 아니, 그 5만 원이 아니라 뭐 50만 원 내야 하는 거 아니야? That's no. 다자녀 가정은 이용료도 50% 감면해준다. 아, 그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걱정 붙들어 매세요. 모집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게 뭔데? 모집 기준 1순위는 맞벌이 가정 및 법정 한부모 가정. 오, 나? 저학년 아동이 2순위. 오, 이거 나? 3순위는 다자녀 가구. 대박! 어, 나를 위한 혜택이잖아. 얼른 신청하고 와야겠다. 신청 방법은 아세요? 아니? 시흥시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시정 소식 클릭, 시정 정보 클릭, 모집 정보에서 신청 양식을 활용하여 각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끝! 아, 안 돼! 어? 무슨 일이에요? 나 간발의 새로 마감됐어. 내년에 신청해야 하나? 걱정 마세요, 과장님. 연초 모집된 아동 중 대기 인원이 없다면 추가 신청 가능. 궁금하신 사항은 시흥시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과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이제 야근 편하게 하시겠네요? 우리 집 근처에도 센터가 있어야 왔다 갔다 편하긴 할 텐데. No problem. 2019년 1호점 은계 센트럴타운점을 시작으로 현재 시가도산 아파트점, 하라비발리 캠퍼스 3차점, 호수풍회점, 장현마을이단지 21점, 대하어반리버스점, 은계브리즈 1점, 오메시아 1차점, 호방대기용 센트로 하인점, 하중점, 제일풍경제 애주점, 하라비발리 캠퍼스 2차점. 시흥시 전역에 무려 12개소나 운영 중. 와, 엄청 많다. 해당 단지 거주 아동 60% 우선 선발이니 과장님 집 근처 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김대리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야근할 수 있겠어. 하루하루 육아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시흥시로 오시흥.